안녕하세요, 수꼼개미입니다. 이번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춥네요. 사실 겨울철 개미들의 동면하는 모습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려다가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작년에 찍어두었던 영상들로 대체하여 이번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왕개미류 채집법, 특히 나무에 사는 목수개미류를 효과적으로 채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채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미들의 서식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왕개미류는 어디에든 흔하지만 종에 따라서 매우 국지적으로 서식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갈색바람개미, 일개미 무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일개미를 통해 이 부근이 서식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쉽게 채집이 가능한 대표적인 목수개미류 몇 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개미는 한국 콩가슴 개미입니다. 대형종에 속하며 여왕개미는 번쩍이는 광택에 이름과 같이 불그스름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개미입니다. 여왕개체에 따라 가슴 발색 차이가 있는데 특히 위 사진과 같이 발색이 강한 개체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개미는 갈색바람 개미예요. 홍가슴 개미보다 살짝 작으면서 갈색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갈색바람 개미와 사이즈가 비슷한 흑색페인 왕개미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개미 중 하나인데 검정색의 번쩍이는 광택이 매력적인 개미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종은 터랑개미입니다. 중형 왕개미류로 사이즈가 소개해드린 개미들 중 가장 작습니다. 특히 여왕개미와 병정개미의 입 주변에 갈색 반점이 특징인 개미입니다. 나무 채집을 설명하기 전에 돌 채집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돌 채집은 서식지 부근 돌을 뒤집어 개미를 채집하는 방식입니다. 여왕개미가 돌 밑에 자리 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은 열 전도율이 높아 유충과 고치 성장에 필요한 열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둥그런 돌보단 널찍한 돌 밑에 개미가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돌밑은 비를 직접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개미 입장에서는 습도 관리에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습도 관리를 위해서는 배수도 중요하기에 저지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지대, 즉 비가 와도 진흙탕이 되지 않는 곳에 개미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배수가 잘 되고 비탈이 있는 곳에 위치한 널찍한 돌을 뒤집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번 영상의 주제인 나무 채집법입니다. 나무 채집법은 죽은 나무나 떨어진 나뭇가지를 살펴보며 채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무 채집은 기본적으로 확률 싸움이기에 많이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나무에서 초기 군체를 채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잣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돌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수피가 지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피 밑에 개미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죠. 개미들이 선호하는 환경은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이 갖춰진 서식지에는 여러 군체가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개미 아파트처럼 여기도 보이고 여기에도 또 있네요. 이번에는 죽은 사체도 보입니다. 한 20cm 간격을 두고 한 군체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환경을 보시면 나무 아래 별다른 나뭇가지가 없고 이렇게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신유한개미가 결혼비행 이후 집터를 삼을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나뭇가지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겠죠. 역시 나무를 조심히 쪼개다 보니 홍가슴 개미 신유왕이 나왔습니다. 가끔은 나무에서 중대형 군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대형 군체를 잡지를 않지만 굳이 잡는다면 요한 개미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한개미가 숨기 전에 빠르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린 유충하고 알이 많은 쪽에 요한개미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군체는 나무 옹이 쪽에 요한개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봄이 돼서 원하는 개미 많이 채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